근데 톱밥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려면은 손가락이 약간의 가이드였고 최소한의 가이드. 그냥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그냥 수직으로 떨어지죠. 근데 손가락이 잡고 있으니까 똑바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. 그걸 많이 두려워. 쟤는 그렇게 잡는 거예요. 쟤는 앞을 세게 잡는 게 아니야. 아까 해봤자 오면 끝이야. 뒤에 손가락 세 개가 중요한 거예요. 네. 옛날 선생님들은 뽑았어요. 아, 네. 삼각형을 만들어줘요. 삼각형. 삼각형. 세 개만. 약간 벌려서 치자. 약간 벌려서.